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예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쌩얼로 켜가지고 부끄러워요.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요즘 메이크업을 궁금해해주시는 방울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DM 문의도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메이크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베이스 팩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원래 공구했던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쉽게 중단이 돼서 뭔가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열심히 테스트 중인 제품인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팩트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제품이 안 나와서 샘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광보다는 세미매트 한 거를 좀 좋아해요. 대신 세미매트여도 속에는 좀 촉촉해야 되는? 이것도 제가 핑크 색깔로 뭔가 포인트를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핑크 색깔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아마 보류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홍조랑 트러블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한번 얇게 펴발라줬어요. 뭔가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좀 뽀송함이 있지 않나요? 그런 다음에 립밤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이네버 립밤이라고 되게 쌩얼에 바르기 좋은 립밤이에요. 루나 컨실러. 루나 컨실러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어두운 부분에 보이죠? 더 뿌샤시해졌죠. 너무 흰 백지에 이렇게 너무 서클렌즈를 꼈나? 더 매트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파우더를 사용해주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사용한 메이크업 포에버 프록 피니쉬 파우더거든요. 이거를 저는 엄청 얇게 발라요. 약간 섀도우랑 눈썹 그릴 때 밀리지 말라고 엄청 얇게 얹어줘요. 그런 다음에 저는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진한 게 옛날부터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어두워도 무조건 눈썹은 밝은 컬러로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더 페이스샵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제일 밝은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저는 눈썹 이렇게 길게 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앞머리를 살짝 번져줘요, 이렇게. 저는 그 다음에 바로 쉐딩을 해줘요. 이거는 에르시라는 브러쉬예요. 림멜 2호예요. 2호 팔레트. 여기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눈썹 밑에도 저는 이렇게 쉐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코가 좀 길어가지고 여기를 좀 짧게 보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입술 밑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제가 원래 요 컬러를 썼거든요. 솔직히 제가 하이라이터나 쉐딩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걸 쓰는데 제가 며칠 전에 디올에 갔어요. 디올에 갔는데 글쎄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인데 그냥 예뻐 보여서 샀거든요. 오늘 한번 써봐야겠어. 요거랑 요거 두 컬러를 섞어서 하이라이트를 해줘볼게요. 요거는 쿠모. 옛날에 뷰티 유튜버 신님이 콜라보했던 건데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되게 화려해요. 보이죠? 완전 글로시. 여기랑 여기도 이렇게 해줄게. 되게 예쁜데? 약간 골드빛이 섞으니까 골드빛이 나가지고 잘 산 것 같아. 또 눈썹을 제일 밝게 덮어줄 거예요. 정말 제가 몇 년째 사용하는 제품인데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고 제일 밝은 1호 컬러예요. 차이 엄청 크죠? 이렇게 눈썹을 밝게 염색을 시켜줬어요. 볼터치 브러쉬는 더툴랩 157번이에요. 이거는 아인 언니가 만들었던 제품인데 진짜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핑크를 고집했는데 제가 웜톤인 걸 알고 나서 약간 오렌지 계열로 저는 요 컬러랑 요 컬러 중간에 있는 걸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물터치를 좀 귀엽게 올려볼 거예요. 짠! 보이죠? 카메라에 좀 많이 안 담길 것 같아서 평소보다 조금? 그래야 우리 방울이들도 이 컬러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봐도 완전 진한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펄이 있거든요? 전 이걸 하이라이터로 써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코끝에랑 이쪽 이렇게 하고 입술 위에도 섀도우를 해줄 건데, 제가 이 섀도우를 진짜 몇 년 전부터 쓰던 거예요. 3CE1 컬러 섀도우인데 아몬드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단종됐대요. 그래서 전 원래 이걸로 메이크업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볼게요. 눈 전체에 깔아줄 거예요. 뷰티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엄청 많은 음영을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따라 해보려고 해도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저의 방식대로. 눈 밑에 사용하는 브러쉬는 에센스 이츠 브러쉬 아워 프리사이즈 아이섀도우 블러셔.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이 저의 속눈썹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속눈썹 화장을. 그래서 약간 속눈썹을 뭔가 딱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어두운 컬러를 섞어가지고 먼저 선을 한번 잡아줘야 돼요. 저는 아이라인은 샤넬 아이라인을 써요. 20호. 아까 라인을 그려줬던 곳에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살짝 길게 빼줘야지 마스카라를 했을 때 눈이 더 길어 보이고 또렷해 보여가지고 촬영할 때는 제가 좀 길게 빼는 편이에요. 이 정도. 눈 밑에 한 번 더 요 컬러, 약간 오렌지 컬러 톤을 사용해가지고 삼각존을 살짝 키워줄게요. 엄청 큰 차이는 없지만 살짝 컬러감이 볼터치 색깔이랑 좀 겹쳐가지고 예뻐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다음 마스카라. 이거는 시세이도 뷰러인데 한 4-5년째 사용하고 있는 뷰러예요. 옛날에 일본 갔을 때 무조건 시세이도 뷰러 엄청 사와서 친구들 많이 선물해줬는데 되게 다 좋다고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뿌리만. 뿌리만 이렇게 세게 잡아줘요. 제가 스킨케어를 하고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주거든요. 속눈썹 영양제는 진짜 필수예요. 속눈썹 영양제 궁금하신 분들 인스타그램 DM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제품이었거든요. 페이스 팩토리 속눈썹 고데기인데 진짜로 어쨌든 고데기는 저희한테 필수품이잖아요. 속눈썹 고데기도 진짜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한번 고데기를 한다면 진짜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1단, 2단이 있거든요. 1단, 2단? 근데 저는 2단계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눈이 막 뜨겁지도 않아. 이렇게 고데기를 쫙쫙 올려줘요. 원래 샵가면 면봉이나 이런 나무 젓가락 같은 거 막 해주잖아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무섭더라고. 막 탈 것 같고 괜히 눈에 안 좋은 연기 들어가니까 맵고 이래가지고. 제가 속눈썹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데기란 고데기는 다 써봤는데 진짜 요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밑에도 마스카라를 올려줄 건데, 솔직히 제가 좀 메이크업 욕심을 내가지고 속눈썹을 구매했거든요.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붙였다가 망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눈썹 화장을 보여드릴게요. 샤넬 가서 제일 볼륨 잘 올라가고 제일 길어지는 걸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걸 추천해주셔가지고 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부터 하면은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눈 말고 끝쪽을 좀 마스카라를 해줘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진짜 얇게 올려야 돼요. 너무 두껍게 올리면은 답답해 보이고 떡지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마를 때까지.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위로 이렇게 쓸어넘기듯이
이쪽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뭔가 길게 한 번 더 올려주면은 확실히 더 뭔가 정갈하고 더 길어졌죠. 여기보단 여기가 훨씬 더 긴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끝에가 뭉치거나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되게 커요. 이건 정말 나만의 팁인데 마스카라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만져줘요. 이 정도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걸로 뭉친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인형같이 따로 노는 친구들이 있으면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힘 조절을 못하면은 마스카라가 뽑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바로 아래 속눈썹. 아래 속눈썹은 블랙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버건디나 브라운을 사용하는데 저의 최애는 약간 버건디예요. 버건디가 뭔가 좀 더 영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눈에 유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똑같은 브러쉬예요. 핑크 색깔. 이거는 블렌더 브러쉬인데 저는 블렌더 브러쉬를 약간 유분 제거용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에요. 이거 아시죠? 이쪽이 번들거리면은 약간 팔자주름이 되게 돋보여요. 그래서 이쪽 유분 제거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데 촬영 나갈 때는 조금 더 화려하게 솔직히 펄 하나만 얹어줘도 엄청 화려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코링코라는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해줘요. 너무 블링블링하다, 그쵸? 요 아까 전에 제가 사용했던 하이라이터 펄 있죠? 눈 앞머리를 조금 칠해줘요. 그러면 더 눈이 예뻐 보이고 커 보여요. 짠! 그리고 입술 색깔을 살짝 죽여줄게요. 요즘 저는 입술이 엄청 컬러감 있는 립보다는 누드톤이 좋더라고요. 요거는 3CE 제품. 한 다음에 펴 발라줄 거예요. 제가 입술이 두꺼운 편이 아닌데 이런 누디한 컬러를 펴 발라주면은 약간 입술 필러 맞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베어펠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입 안에 음영을 주는 요. 이 정도 발라서 짠! 너무 예쁘죠? 컬러 믹스해서 사용하면은 또 다른 색깔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집에 있는 컬러를 좀 믹스를 해보세요. 이렇게 바르고 저는 아까 전에 그 비올 하이라이터 있죠? 요 제일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 위에 얹어줄게요. 하면은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저 너무 천천히 설명을 했나요?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뭔가 오늘 얼굴이 좀 촬영하는 블링블링해서 약간 이렇게 스타일을 좀 블링블링하게 입어봤어요. 어떠셨나요? 저의 메이크업.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 보고 메이크업을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제가 속눈썹 붙이는 걸 연습한 다음에 좀 더 화려하고 예쁘고 인형 같은 속눈썹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 오늘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